높은 온도엔 사람뿐 아니라 식물도 지칩니다.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 기술원에서 비닐하우스 내부에 팬과 가습기를 효율적 조합으로 설치해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선인장 농가. 환기팬 여러 대를 설치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제트팬 한 대와 원심가습기 한 대를 설치해 사용 중입니다. 제트팬은 원통이 작아지는 부분에서 공기가 빠르게 통과하는데 20에서 30m까지 바람을 멀리 보낼 수 있어 비닐하우스 안에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원심가습기는 원심력으로 물을 가늘고 고르게 공기 중에 뿌려줍니다. 수분 증발로 인해서 온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게 변했다고 할 수가 있죠. 병해충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심가습기가 뿌린 물이 증발하며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고 제트팬이 비닐하우스 안에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밀어내 내부 온도를 2, 3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환기팬만 설치한 곳과 제트팬과 원심가습기를 함께 설치한 곳의 온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환기팬 설치 비닐하우스의 온도는 37도에서 38도, 무더운 날은 40도에서 45도까지 올라갑니다. 제트팬과 원심가습기를 함께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입니다. 내부 온도를 확인해 보니 34도쯤 됩니다. 환기팬만 사용한 곳의 비닐하우스의 온도가 37에서 8도쯤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곳이 2, 3도 더 시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한 곳에 환기팬 3, 4대를 설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트팬 한 대와 원심가습기 한대 설치로도 온도가 더 내려가니 설치 효율 측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환기팬은 풍량이 적어서 멀리까지 이제 뜨거운 바람을 배출을 못 시켜주는데, 현재 제트팬은 벤츄리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풍속이 빠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제 뜨거운 공기를 하우스 외부로 배출을 시켜주고요. 더불어서 이제 원심 가습기는 그 물을 갖다 분무시켜줘서 증발 냉각 효과로다가 온도를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더 효율적인 설치 조합을 연구해 내년에 시범 사업 후 농가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